그 왕 연기를 한다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드라마에서 왕을 보면 뭐랄까 그 배우로서 한 번은 정말 이렇게 거쳐가는 어떤 청춘의 정점에서 딱 만나게 되는 지점 같았는데, 평상시 말투랑 다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투로 연기하는 거에 익숙한 배우인데 메소드 연기를 해야 되고 네. 사극 말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런 경험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직은 제가 뭐 메소드 연기를 능숙하게 뭐 선보여 드렸던 적도 없고 뭐 능력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저를 보여드리는 연기에 많이 한계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사극은 뭐 그 메소드를 제가 못한다기보다도 아직까지는 조금 징그럽게 느껴지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어떤 전혀 새로운 인물을 창조한다거나 내가 쓰지 않는 말투를 쓴다거나 내가 쓰지 않는 표정을 쓴다거나 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기본이 나고 나라는 사람에게서 출발한다라는 깨우침을 얻은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을 하면서 저 결국 내가 쓰지 않는 말투를 쓰고 연기 외적인 측면이지만 내가 입지 않는 옷을 입고 내가 겪지 못할 상황을 겪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로서 반응하고 나로서 내보내는 자극들이라고 생각했고, 사극이라는 게 편한 게 그 부분이에요. 아예 뭐 현대극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안 쓰는 말투를 쓰면 좀 징그럽겠죠. 근데 사극은 그 자체가 이 뭔가 연극, 허용되는 게 있어서 허용치가 있고, 연극이라고 뭐 가짜여도 좋다라는 그 허용치가 있어서 뭐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사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했던 것 같아요. 벽을 많이 저도 이제